웬일 없어? 다 헛소문이야? 네, 다 헛소문이에요. 저한테 아이라니요. 말도 안 되는 모략이에요. 믿어주세요. 근데 왜 그런 헛소문이 도는 거니? 너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졸업한 켄달 요리학교 동기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문이라던데.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고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? 어머니! 그만하세요. 소문이라는 게 사람 위에 오르내리다 보면 부풀려지고 왜곡되게 십상입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이상한 헛소문에 휩쓸리지 마세요. 불쾌합니다. 나도 마찬가지야. 그렇지만 어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니?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, 나가서는 회사까지 걱정돼 사는 말이야. 네 어머니 말이 맞다. 세계는 세상에 알려진 공인이야. 게다가 TNC 후계자의 안사람인데 그게 기자들한테 흘러들어가 봐. 세상에 온통 발칵 뒤집혀서 너는 물론 회사까지 오명 뒤집어 쓰고 먹칠하는 건 시간 문제야. 그때 가서 일 터지면은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? 그걸 누가 책임질 거야? 제가 책임지겠어요.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가 낳았다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죠. 기자가 됐든 그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됐든 그 아이를 찾아내서 제 앞에 데려오라고 하세요. 그럼 모든 걸 떠안고 제가 이 집에서 미련 없이 나가겠어요. 여보. 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.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무슨 악의를 갖고 절 모함하는지 다 밝혀내겠다고요.